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오늘 ASMR 할 것은 제가 방 청소하다가 이런 거를 발견했는데. 이것인데요. 과자 꽉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옷을 되게 많이 샀었는데 그때 여기다가 가격표를 모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나씩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코데즈 컴바인. 저의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네요. 어쨌든 옛날 이런 이것은 제가 옛날에 아울렛에서 일했을 때 아무튼 속옷을 많이 샀었고 그때 막 행사를 많이 했어요. 코데즈 컴바인이랑 엘르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블랙 야크 등산화예요. 이거 등산화 등산화를 제가 옛날에 한라산을 한번 등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비를 어머니께서 사주셨죠. 근데 그때 다 백록담까지는 갔는데 그 이후로는 등산화를 쓴 적이 없어요. 이것은 포에버 21. 제가 한때 여기에 미쳐가지고 지금도 이 옷도 거기서 산 거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거기 산 거고 어쨌든 막 되게 많이 샀어요. 대학생 때. 이것은 플러스 SQ. 이거 아울렛 같은데 지하나 1층에 많이 입점해 있는 브랜드인데 좀 싸고 약간 스트릿 느낌으로 그런 브랜드예요. 오늘 아울렛에서 일할 때몇개 샀었고 샤넬 이거는 뭐였지? 그냥 뭔지 모르겠고 화장품 같은 거가 아닐까 하고요. 블랙 야크 아까 그거랑 같이 있던 건데 떨어졌나? 헐. 이거는 제가 뭔가를 15,000원을 주고 샀는데 29,900원이었던 걸 사이즈가 오프 스타일 그레이 뭘까요? 티셔츠인가? 15,000원이면 그 다음은 또 포에버 21 색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변전사가 있죠. 이거는 토리버치 뭔가를 395 US 달러를 주고 샀는데 가방이죠. 마리온 미니백. 아 이거 빨간색. 더블아 여기도 속옷 괜찮죠? 세바트 21
왜 자꾸 나오지? 고어텍스? 이거 그거 같은데. 등산화 같은데 하는 거. 아시죠? 그 카라 원피스 유명한 거. 그것은 스타일 난다. 3만 원짜리 뭘 샀는데 뭔지는 뭔가 옷이겠죠? 프릴 머메이드 미디 스커트? 아, 이거 제가 아는 동생이 사놓고 자기 살쪄서 안 맞는다고 줬던 스커트가 있거든요? 그거인 것 같고. 또 코테드 컴바인 이너웨어 속옷을 굉장히 많이 샀네요. 역시 필수품을 많이 샀고, 이것은 리안. 이건 리안 뉴욕. 여기서는 아마 제가 코트를 예전에 한번 샀었던 것 같아요. 코트, 갈색 코트를 옛날에 샀던 것 같고. 메트로 시티. 이거 제가 오빠가 있는데, 제가 오빠가 가방을 노란 색깔 옛날에 사줬던 거. 이것은 울트라 밤 푸쉬업 브라도 속옷이죠. 블루. 게스였어요. 게스. 모델이 또 게스. 이거는 팬티네요. 또 이거 그건데 등산화 뭐지? 자라. 이거는 그거 같은데 신발 같은데. 응, 신발이다. 옛날에 빨간 구두 한번 산적 있어요, 자라에서. 원더브라. 포에버 트웬티는 많이 없네. 리안 뉴욕. 아, 이게 그건데. 아, 아까 그거랑 같이 있었던 거다. 이거랑 같이 이거 코트 살 때. 이런 걸 메모하나 썼을까요, 제가? 2년 전에. 그때 쇼핑을 많이 했긴 했는데, 2, 3년 전에. 제가 24, 25살 때 For Moisture Management. 이것은 위킹 패브릭 수분 조절. 이 섬유는 몸을 쾌적하게 유지해 줍니다. 아, 밑에 있네요. 역시 여기 세트로 얘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특별한 천을 이용해서 만든 옷이었나 봐요. 그다음은 선물 교환증? 뭐야 이게? 나 이거 지금 상품에 깜짝이야. 난또 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구입한 상품의 교환증. 7일 이내에 교환이 가능하고 본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환은 상품과 케이스 및 라벨이 원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벌써 16년.
3년 전이네요. 입생 로라. 입생 로라.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것은 딱 봐도 Forever 21. 이렇게 생긴 건 다 Forever 21이에요. 이런 글씨체.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가장 최애 쇼핑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또 Forever 21 스윔웨어 탑 수영복 윗도리. 이것은 몬스터스 뭘까요? 이거 그거 같아요. 저 일본에 옛날에 그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도쿄에 거기서 설리 털모자를 샀었어요. 그 제품에 있었던 거. 얘도 뭔가 추억이랑 갖고 있었나 봐요. 자, 플러스 에스큐. 저 아울렛에서 옛날에 알바했을 때 여기서 쇼핑 많이 했거든요. 아, 많이는 아니고 뭐야? 20, 100, 1000만, 10만? 10만원? 뭐지? 이런 걸 샀나 내가? 원피스? 카멜 원피스? 10만원씩이나 저기서 썼다고? 헤지스 5만원. 뭔가 할인했을 때산것 같은데 저게 원가고 나인. 이것도 아울렛에서 일할 때 여기서 원피스를 샀었거든요. 3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나인에서도 많이 샀네요. 미니소. 이거는 옛날에 친구가 중국에서 황현수 했을 때 그때 제가 상해 놀러가서 미니소라는 데를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좀안 유명했어요 이게. 근데 신세계였어요. 거기서 충전기 깔별로 샀었는데 아이폰 충전기 잘 고장나잖아요.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때 1000원밖에 거기서 이것저것 거기서 막 가죽 장갑도 샀는데 가죽 장갑이 되게 좋았어요. 이쁘고 엄청 쌌어요. 그리고 몇천 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몇천 원까지는 아니었나? 어쨌든 좀 되게 사냥하고 다녔었어요 한동안. 이거는 스토리비 드레스 썸띵. 뭔가 무언가를 어쨌든 뭔가 7만 2천원어치를 제가 샀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몇 개 있고. 이거 포에버 21. 이쁘지 않아요? 상표가 이쁘지 않아요? 포에버 21 컨템포러리 제품이라 그래서 뭐 이런 게 따로 나오더라고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포에버 21. 이렇게 담백하게 이런 적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또 스토리비. 뭔가 48,000원어치를 샀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영수증도 있는데 미니소네요. 미니소. 미니소예요. 그때 제가 말했던 그 F
애플 라이트닝 이게 충전기. 한세개 샀고,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해석이 어려워요. 어쨌든 다뭐 14개를 샀는데 208원이 나왔다. 제가 여행 가서도 쇼핑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다 추억이 되네요. 뭐지? 스페셜 프라이스. 이거는 마리오 아울렛에서 뭔가를 샀는데 2만 원. 끝. 이제 끝입니다. 별거 없네요. 포에버 21 이만큼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표가 살 때마다 달라진 상표? 그리고 가격표? 똑같잖아. 이렇게 살 때마다 달라져서 보는 재미가 있죠? 오늘의 ASMR은 끝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